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마지막 주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경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경고를 많이 하고 정말 이 조작 앞에 장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것을 수없이 경고를 했는데 결국은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막기 위한 마지막 조치가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관철시키는 건데 결국 그것도 이제 허지부지하게 그렇게 이제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득표수 조작이 있는 거죠, 지금.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국힘당 후보들이 그냥 전패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백석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백석도 그냥 근사하게 백석이 아니고 한참 백석에 미달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이렇게 하기 이전에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어떻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 2020년도 4.15 총선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대규모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특정 정당에게 투입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죠. 일어나고 그게 이제 다 유령 사전투표도 다 이렇게 준비가 되고 아마 지금 정도는 열심히 집어넣겠죠. 집어넣고 전산 조작은 거의 마무리가 된 거고 백석이 안 되는 겁니다. 백석이. 제가 오늘 방송을 마치고 좀 쉬었다가 한 번 더 여러분들 정리를 해가지고 긴급방송을 한 번 더 내보내려고 하는데 백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득표수 조작이 겁난 겁니다. 득표수 조작이 그렇게 위력적인 겁니다. 득표수 조작은 그냥 쓰나미하고 같은 겁니다. 그냥 싹 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300만 표 이상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거의 전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최소 사전투표 득표율을 5% 정도는 올려야 개헌선을 방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은 보통 시민들이 그냥 사전 당일 투표장에 가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50대 50이 되면은 당일 투표 득표율을 보수 진영 분들이 다 나가가지고 55%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55% 대 45% 정도로 당일 투표율을 만들어야 당일 투표 득표율을 만들어야 그래야 백석을 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위급한 겁니다. 오늘 한 분께서 국힘당에서 백석이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한 건 없죠. 미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판세 분석은 그냥 감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표를 이동하는 걸 못 보지 않습니까? 다 인정 안 하고. 표가 이동하는 걸 보면 백석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표가 이동하는데 표가 이동하는 것은 모르겠고 여론을 가지고 이러면 일하게 하는데 여론이 뭐가 중요하냐 표가 이동하는데 아까 한 분이 뭐 빅데이터에서 원희룡이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표가 이동하잖아 표가 이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이게 되면은 개헌 저지선이 붕괴되는 것이 확률이 너무나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낙담을 드리거나 실망을 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346만 표에서 최대 461만 표 정도가 이동할 수가 있는데 346만 표만 이동을 시키더라도 거의 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46만 표란 것은 서울의 전 선거구에서 15,000 표 정도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전국은 물론이고 그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래서
마지막 응급수단이라는 것은 뭐 미우나 고우나 개헌선은 막아야 되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당일 투표장 가시고 또 주변에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친구들을 설득해가지고 가셔가지고 뭐 이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표가 다 달아났다고 보시면 그게 몇백만 표가 될 거라고요. 이번에 분석한 것보다 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어쨌든 투표장을 가셔야 되고 투표장을 가셔서 최소 당일 투표 득표율을 5% 정도 올려야 백석이 방어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제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이제 이 방송하고 그다음에 한 오후에 한 번 정도 더 긴급 방송 한 번 더 내보내고 이제 선거하는 것이 이제 선거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자정까지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참 나라가 참 딱한 나라가 돼버렸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